요리를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요리를 잘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또 연습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뭐 탈진하면서도 여러 번 내기도 했지만 약간 그 영광의 상처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뜻깊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咁王佢就話啦，咁佢其實佢練習嘅時候咧，都誒有整親過少少嘅，咁但係因為佢都係因為熱心於練習，咁所以先會整到啦。咁同埋佢就話咧，咁比起練習，即係佢練習呢個刀法嘅時候啦，比起本身煮嘢食叻咧，佢覺得咧比較重要咧係喺個鏡頭前面點樣俾啲觀眾可以表現到俾啲觀眾睇佢係煮嘢食一個好叻嘅人，呢點係最難。 咁啊，同埋即係都想問下容和喺同阿霆鋒哥哥合作過程當中咧，即係好多決戰噶嘛，有冇邊一道餸令佢好難忘？哇，見到阿謝大廚煮嗰陣時，哇，真係好犀利！即係有冇邊一道菜令佢好難忘噶？其他中意嘅料理，他先料理中嘅，哦，我當嗰陣時，就打埋算啦。但係，一旦 가장 크게 기억나는 거는 이제 대기지에서 파인애플 애플 파이를 만들어준 개인 파인애플 파이를 주는데 너무 그 직속에서 만들어준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카오르주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 올 때마다 굉장히 또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해주신 계속 먹고 싶어요. 식당 차리시면 맨날 가겠습니다. 咁佢就話咧，咁佢咧就喺拍攝電影嘅期間啦，咁無論喺個電影裏邊啊，同埋佢休息嘅時間嘅時候咧，咁佢最記得咧就係阿霆鋒哥哥咧休息嘅時候咧，咁啊煮咗親自焗咗一個蘋果批俾佢食，咁所以佢嗰陣時食落去咧，佢就覺得哇真係好好食啊，真係好想學到阿霆鋒哥哥一樣煮嘢食咁叻啊，咁同埋咧亦都有做過一個烤魚。 非常之新鮮，非常之好食噶。咁同埋佢，爭翻你冇個食波。霆鋒哥哥咧開一間餐廳嘅話咧，佢一定日日去幫襯。贊唔贊成？贊唔贊成啊？咧，咁所以其實我呢個我自己加嘅，我想知道咁拍呢套戲兩位男神又要煮嘢食，會唔會有冇爭咗榜先？係喎，其實又冇喎，因為你煮俾人食，叫人食係嘛？